철거합시다. 깡. 오우 쉣. 차를 이제 구해 와야겠군요. 차량 구출 작전. 정확히 말하면 차량 안에 있는 템들이 중요하다. 차량 안에 있는 템이 중요하고요. 허잇. 치료요? 아 저거 냅둬도 돼요. 이거는 붕대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왔니? 지천. 맨 밑에 뒷부분은 처음 보네요. 끔찍한 환경. 매드몹이 온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좀비들하고. 다른 데서 가져갈 거 없지. 없고. 안 쓰는 탄약이고. 비어있고. 여기도 전수도끼는 분해도 안 되니까 냅두고. 여기는. 이거는 무게 터지겠는데? 가져갈 수 있어? 오, 되네. 오케이.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됐고요. 해치운 듯? 다 죽을 거 주었다, 2층에선. 1층은 더 조사했는데요. 이거 차고에 갖다 놓죠, 잊어먹지 않게. 차고에 배터리 있었다고 했지. 캬. 이거 필요합니다. 나가사키 짬뽕. 괘씸하다, 저거. 오, 뭐야, 이거. 와, 따, 무섭기구네. 근데 이거 좀 보이게 내려놓을 수 없나? 이렇게 이게 최대야? 헷갈리게 생겼어. 무슨 피규어처럼 생겼네? 시크릿 같은.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미래의 선운이 알아서 하겠지. 갑시다. 출발을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차량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 이거는 대형망치 필요하겠는데? 뺑뺑 도는 것보다 여기를 뚫어가지고 일직선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철거하죠. 어차피 차로 다시 여기로 가져와야 돼. 근데 이 길을 따라가면 좀비가 많아서 안 돼. 좀비가 너무 많소. 그러니까 내 선택은 철거를 한다. 가방에서 대형망치 꺼내줘. 대형망치 그냥 들고 다닐까? 단두대 만들어놓고 두는 건 어때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단두대를 하는 게좀 불안해요. 이게 단두대 하기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돌아서 오던가 좀 위험합니다. 잠깐! 약간의 욕구. 이건 해결을 해야죠, 여러분. 저 약간의 욕구 보이십니까? 잘못하면은 싸우다가 싸는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져선 안 돼요. 배터리 멀쩡한 차요? 아, 배터리 멀쩡한 거 많아요. 충전이 안 됐을 뿐, 대부분. 어디 갔어, 이? 여긴가? 뭐야? 넌 여기 왜 있냐? 6포. 자, 일단 좀 시원하게 볼일을 볼까요? 아니, 잠깐! 현실에서도 조금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현실에서 잠깐 해결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에서 해결하고 왔고요. 아이고, 리패드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바보라니. 저 시원했냐고요? 매우 편안한 상태입니다.
몇 번을 가는 거야? 두 번 갔어요. 이번 포함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 캐릭터도 이렇게 자주 하는데 나는 하면 안 돼? 이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너만 해? 얘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닙니다. 나도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시작해보죠. 편안. 좀비 있어? 자, 아무튼 철거할 망치는 찾았고요. 여기를 뚫어서 내 차는 여기 쪽인가요? 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르겠는데 한 여기 쪽이겠네. 차가 여기서 터졌으니까. 야,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터트린 쪽으로 갈까? 나무 좀 없앤 다음에 여기를 터트릴까? 그럼 바로 가깝잖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 차가 한 요쪽인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 여기서 내가 못 꺾었던 것 같은데? 꺾어서 위로 올라갔던가? 캠핑카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이 사거리까지 왔는데요. 사거리도 없더라고요. 내 생각엔 여기를 터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하기 전에 나무를 베자. 너무 위험해요. 단두대를 하는 게 좋겠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좀비가 와. 좀비 많아요, 여긴. 여기로 뚫을 거면 다도 돼야 돼. 좀비가 막 쏟아져요, 무조건. 침착하게 없앨 거 없애줘. 이거 좀비들이 소리 나니까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무들이 있는 거 보이죠? 덤블도 제거해야 되나? 이거 나무처럼 보인다. 언뜻 보면 벽 뚫은 곳에서 단두대는 별론가요? 아, 지금 여기서 단두대는 할 거예요. 벽 뚫고 할 겁니다. 지금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저기가 매우 좋아요. 지금 좀비 쏟아질 거예요, 무조건. 좀비를 유인할 필요가 없이 좀비가 쏟아져서 지금 저기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 단두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미리 나무를 베어놨어요, 그래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또는 위로 튈 때도 있죠.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서 2차 단두대? 2차 단두대가 노릴만한 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혹시... 아, 안 되네. 이게 사실 단두대 최적화된 장소는 창문을 열었을 때 넘을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밑에 가구가 있다거나. 그런 장소는 없네, 아쉽게도. 지금 이런 데 가야 단두대 하기가 좋아요. 좀비가 하단 공격을 안 해요, 저건. 저런 장소가 좋은데 내가 뚫을 장소는 여기니까 어쩔 수 없네요. 난 통나무를 설치하고요. 통나무를 설치한대. 벽트를 좀 설치를 하고요. 직선으로 가면 그냥 여기로 가자. 여기도 조금 안전하게 쓰죠. 좀비가 상상 이상으로 오기 때문에 다 뚫릴 거면 웬만하면 다 뚫릴 거야. 뭐야, 설치를 안 해? 아, 무거워. 나무도 많은데 창문 밑에 가구 배치하죠. 그거 바로 부서집니다. 좀비가 넘기만 해도 부서져요. 제가 뗀 가구는. 창문 밑에 바로 부서져요. 안전방으로 가로 떼서? 무슨 가로? 어디가 좋을까 일단. 이거를 열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넘어. 근데 문제는 사방으로 튀네. 식탁이나 나무 의자 부숴놓죠. 이거? 근데 얘들은 나한테 위협이 안 되는데? 좀비 이동 경로 부대함 그 거슬리게 하면 거슬리게 했지. 여기서 이렇게 때릴 거 아니야. 오히려 좀비가 사방으로 안 튀긴 하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여기가 위협적이네. 여기가 위협적이네. 차라리 여기다가도 벽돌을 설치? 아니 벽틀이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위험한 요소는 다른 좀비가 방해했을 때예요. 그건 좀 위험한 요소가 돼요. 사실 이런 건 다른 건 필요 없고 문이나 설치해 놓는 게 낫겠는데요? 문? 아예 뚫려 있는 건좀 그렇고 문 설치를 하자. 식탁 없애? 근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는 없을 거야. 내 방향에 영향을 시키시진 않기 때문에. 야, 문은 분해했는데 문고리 있는커녕 왜 아무것도 없냐? 괘씸하네. 부숴달라는 거야? 웃긴 게 분해를 하면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 부수면 나옵니다. 무조건 부수면 나오죠. 문 손잡이가 어이가 없어. 경첩 안 나오나요? 나이스 경첩. 경첩이 두 개씩 들어가지. 한 개 더 하자. 나이스. 갑시다. 문을 설치할게요. 문을 차라리. 문은 좀 쓸모가 있을 거 같네요. 단순히 벽 뚫으면 무조건 그냥 넘어오고 나무 문 이런 거 설치하면은 나무 문을 때리다가 내가 필요하면 열고 이동하면 돼. 이건 내가 딱 가서 열고 이동하고 닫아버리면 돼요. 때리는 게 보이면 이게 흔들리니까 앞에 좀비가 있으면은 그땐 열고 뭐 전력질주로 지나간다거나 하면 되고. 오케이, 계획을 제대로 짜겠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짤게요. 실수는 없다. 벽틀인데 일단 여기를 할까? 아, 가능하면은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철거를 하고 난 다음부터니까 이렇게까지만 하고 철거를 하자. 때가 됐다 여러분. 때가 됐어요. 잘 봅시다. 벌목 도끼 넣어놓고 일단 열자마자 뒤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앞에 붙어있는 건 그러니까 아이 더 이상 못 빼네. 일단 철거합시다. 깡! 오우 쉣! 씨 대기하고 있었네 이것들. 똑똑한 녀석들. 오우 눈치 빠른 녀석들 이걸 대기하고 있어? 열자마자 바로 물어버리려고 아주. 일단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단두대 온. 잡아요. 야 이거 열자마자 바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 내가 느낌이 쎄 했다고. 바로 무빙 치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오시나요? 오늘은 최대 단두대 쇼를 할 것 같다. 이게 좀비 오는 거 보고 양이 많으면은 스위칭을 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단두대? 괜찮아. 앉아서 때리면 재밌긴 하겠네요. 언제까지 옴? 쟤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거 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누네요. 제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소리 한번 질러볼까? 아 소리 지르면 사방에서 올 것 같아. 참자. 얘네들이 내 위치를 몰라서 많이 있긴 한데 덜 모였어. 저 앞에는 나무 치우고 거기 근처에서 몰이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엄청 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저 위로 가네. 잡아야지. 지금인가?
2차 단두대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도 단두대 하나 설치하면 좋죠. 하나 됐나? 해치웠나? 자, 본격적인 단두대 살펴볼까요? 그렇게 거슬리진 않네. 내차 어디 있음 이제? 여기 있네요. 위치 잘 잡았네. 야, 소리 질러서 유인해 일단. 야, 다 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했단다. 소리 질러요. 올 거면 와라. 단두대 방으로. 단두대 방으로. 진실의 단두대 방. 가자. 일단 뜰좀이 먼저 오시고. 갑시다. 손바닥이 없어서 아쉽긴 하네요. 그렇긴 해. 좀더 편하고 빠르게 이걸 다 모았을 텐데. 좋아요. 오! 야, 너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일단 단두대. 잘 봐야 돼. 뒤에서도 온다 갑자기. 오, 진짜 뒤도 오고 있잖아. 자, 침착하게 계속 잡죠. 오, 아, 해야 되나? 아, 이거 투사체 모드로 쓰니까 오히려 안 되네. 원래 바닐라였으면 저거 맞춰도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하단 공격맨들이 있어요. 터져요! 터졌어요! 조금 더 위로 조준해서 쏘면 뚫려요? 아, 그래? 오, 잠깐. 아이, 뛰어넘으라고. 다들 좀 자고 있어, 그걸. 아, 드럽게 안 뛰어넘네, 이씨. 침착해. 지금 날수 있지? 아유, 드럽게 말안 들어요. 잡시다. 단두대 온! 잡아! 도파민 온! 가자! 갑시다! 오, 무기 내고도가! 부서지고 있어요. 변경. 호와. 오, 흔들린다. 됐어요. 처리해줘요. 문건. 하나의 실수도 용납 안 돼. 지금 문건 실수하면 큰일 나. 야, 하단 좀비 많은 거 봐요. 아, 옆에 문 들릴 때좀 쫄렸어요. 터질까봐. 어디서 부서진 소리가 나는 거야. 다른 문이었어. 일단 하단 좀비 빨리 잡아요. 지옥 참마도 수리하자.
빵! 맞다 이거. 내가 그때 파편 다 옮겨놨는데 거기서 잠금까지 들어갔구나. 잠시만. 왜 옆집 갔다 와야 되는데? 옆집에 잠금 파편 두고 왔어요. 뭐 최대한 여기서 잡고 조금 줄인 다음에 하자. 이게 계속 오진 않아. 내가 방금 많은 거 잡았으니까. 파편 같이 다 파편 같이 가져와야 돼. 아, 그때 내가 해버렸구나. 그렇게 잡았는데 이 중에 않을까요? 그럴까? 드럽게 안 주던데 이것들. 어, 마체테 있어. 오케이. 굿 아이디어. 마체테도 수리하면 됩니다. 어, 마체테가 나왔네. 그래도 아까는 아예 안 나왔거든. 아무튼 굿 아이디어였어요. 수리. 자, 등 뒤에 지옥참마도 다시 막 넣고 계속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 근데 일단 어두우니까 잠도 자야겠지? 이것만 잡고 저거까지 오는 것까지만 잡고 여기 주변을 살펴보고 잡아야 되는데 좀비가 더 오네요. 어? 잠금 레벨업. 와, 말렙. 잠금 마스터 검성이 돼버렸는데. 검성이 돼버렸고요. 이건 뭐야? 장검을 휘두르는 속도가 1.5배 빨라집니다. 장 강삼 약사 괴물이 되었다. CD 멀티 또 어떻게 하셨나요? 요거 서중에서 켰습니다. 이번에 컨셉이 약간 변형된 CD 이어가지고 요런 사우라비가 들어있어서 시청자의 기호에 맞게 이걸 딱 넣었죠. 야, 누워있는 좀비가 다 부셨네. 용틀까지. 직업 뭐임? 직업은 명검을 쓰기 위해서 도검 소집가러 갔습니다. 얘가 아니면 명검 검사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줬죠. 사실 이 지옥참마도 있는 것만 보면은 바로 눈치채긴 해. 모두 좀 아시는 분은 아, 지옥참마도가 있으시네, 저거 명검인데, 명검 감정사에서만 나올 텐데 하면서 눈치챌 수도 있어. 아닌가? 도검 감정사에서 나오던가? 지옥참마도? 뭘로? 아무튼 직업 보너스로 이거를 얻었습니다. 초반에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좀비 있었구나. 나오긴 한데 엄청 안 나와요. 그쵸? 엄청 확률이 낮은가 봐. 명검은 대신 도검도 나오긴 하지만. 자, 끄고요. 살짝 시간 보내고 자겠습니다. 잠자기. 아, 시끄러워서 일어난 거야? 뭐야? 이러주려고 내가 술을 가지고 있지. 포도주? 뭐야, 계속 일어났는데? 왜? 화장실 급해서? 아니야, 나 화장실 봤는데? 이거 그저 좀비가 엄청 때리고 있어서 그런가 본데? 찾아야겠네요. 좀비가 때리고 있어, 아무튼. 좀비가 엄청 시끄럽게 굴면 일어나요, 원래. 이것 때문인가? 너 때문이냐? 얘 한 마리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데, 원래? 왜 일어나? 여기 다 깨져 있는 것 뿐이고, 여기도 끝이고. 실키, 아하! 아! 여기! 이거야, 이거? 내가 자는 곳 밑에서 여기서 울린다고, 밑에 울렸다고 일어나는 거야? 세상 어이가 없네. 야, 그냥 자면 안 되냐? 아이씨, 마침 자는 곳이 밑이긴 한데 그 범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못 자? 아, 이건 되나 보네. 내가 여기서 잤나요? 좀 더 위에서 올라가면 안 자네. 내가 여기서 잤나 봐. 여기하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여기 1층에서 울리는 거 듣고 여기서 깨어났나 봐. 여기서 자니까 괜찮네요. 일단은 일어났어요. 완벽하게 6시. 신기해.
귀가 밝아, 그니까. 이러니까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은 건가? 자, 일단 뚫렸으니까 다시 수술치를 하죠. 잠금 수리키트요? 잠시만. 일단 이것부터 수선을 하고. 이게 좀비가 많으면 더쓸 수도 있어. 잠금 수리가 더 나왔나요, 근데? 분해해서 가보면 알지? 은장 카타나.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쓰던 거고. 안 나왔어? 저거 말고 없어? 마치테 하나밖에 말고 없어? 마치테 하나 말고 안 나왔네요. 없는 듯. 장검은 딱한번더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 잠깐! 오씨! 나필 넘을 때 얘가 나오냐? 야, 누가 막아준 건가 이거? 뭔지 모르겠네. 나 모션 중이긴 했는데. 뭐야? 근육부터 터졌네. 막 물리는 아그작한 소리였어. 끔찍한 소리. 야, 너희들도 와. 아이씨, 야, 너희들 와라. 안 되겠다. 총몇발 쏘죠. 옆에 있는 저기서 안 오겠지? 총 쏠까? 그럴까? 시원하게 총한발 쏴서. 오! 끔찍한 미래가 보이네요.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뭘로? 일단 모아서 하자. 잠깐만. 이거 근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터져요, 방도변이. 오호이. 일단 여기서 총소리 내야 되잖아. 일로 오게끔 유도해야 되니까. 갑시다. 소리는 충분히 했어요. 이 다음부터는 제 시야 보고 올 겁니다. 단두대 와! 오! 오! 많아! 야, 벌써 뚫렸다고? 한 마리 뚫리랑 말랑하네, 벌써. 좋아요. 오, 뚫렸어요! 뚫렸어, 뚫렸어. 2차 단두대. 오메. 드럽게 맞네. 야, 이게 뚫린다고? 오, 뒤쪽에서 흔들리는데? 문이 흔들리죠? 한 마리지? 아, 이 소리 때문에 문 체력을 모르겠어. 내 뒷문이 흔들리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 아, 좋아요. 무기 변경. 지옥 참마도 아니었으면 이거 뚫렸네. 그러게, 지옥 참마도리가 이 정도 먼저지. 은자카타는 진작에 뚫렸죠. 왜 안 맞아? 각도가 흐트러졌나봐. 다행이네. 많이 있진 않네요. 야! 야, 앞에 다른 놈 있어가지고 하단 공격이 다른 놈한테 나간다. 뒤로 더 빠져야 되네요.
어이가 없네. 저 누워있는 좀비 때문에 9초도 때리면은 누워있는 좀비한테 타격이 가가지고 앞에 있는 애를 안 때려. 막 여기서 이제 이 좀비들한테 때리잖아. 이러면 이제 앞에 있는 좀비는 안 맞는 거야. 좀비들이 좀비의 비밀을 알았네요. 어이가 없네. 뒤로 빼요. 좀 뒤에서 때려야 돼요. 판정 열받네. 이러니까 억가를 많이 나가지. 제가 이런거 억가당했을 때가 방금 그런 이유였어요. 옆집 가서 가져와야겠지? 또 안 나왔나? 이거 잡다가 한번 봅시다. 일단 수리를 하고 있을까? 야 근데 지옥참마도 어떻게 내구도 올려야겠는데? 불만이 많네. 이거 풀로 채워서 썼잖아 내가. 내구도 어떻게 올리고 싶어? 와요. 와 2000? 여기에 좀비 한 400마리 깔려있네요 벌써. 그리고 렉 걸려. 스치 때문에 렉 걸리네. 나와도 되겠지? 여기 누워있는 좀비가 이거 다 부셨네요. 잠깐 봅시다. 뭐 안 좋나? 군대 제로 한번 봐야죠. 안 나왔네요? 은작카타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거 그냥 은작카타도 분해해버리자. 이거 내고도 이것밖에 안 남았네. 아 근데 이거 아 아니 아니야. 이거 있어. 불꽃단도 있으니까 하단공 하면 똑같아. 분해하자. 효율을 누려. 분해하여 일단 뭐 옆집 한번 갔다 옵시다. 딱 한 번 수리하는 정도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 그리고 집 앞 집 근처에 붙은 애들도 잡아야지. 얘들은 내 등 뒤를 칠 애들이야. 자 여기서 제가 놓고 온 파편 회수합니다. 70개 내서는 1차 단도에 대해서는 없었을까요? 그것도 봐야 돼요? 1차 단도대를 보수하면서 보겠습니다. 그건 야 무섭네. 뚫려버리네. 역시 단도대야. 좀비 파워 엄청나. 1차 단도대 시작할 때 뚫렸었죠. 여기 렉이 엄청 끊겨요. 여기가 뭐 막 조작이 이상해져요. 심하게 이상해져. 잠깐만 보수를 하고 가자고. 호잇 호잇. 아니 넘지 말고 밑에서 하시면 안되나요? 그건 넘어야겠어? 일을 시켜놨더니 지가 멋대로 넘어서 가려고 하네. 위험하게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요 좀. 무섭게 왜 넘어. 그리고 지옥 참마도 이 정도는 돼야지. 최고의 무기 보수. 뛰어넘어요? 맞다 여기 한번 봐야지 이제. 자 봅시다. 뭐 나왔나요? 여기도 한 250마리 정도인가요? 죽어있네요.
나온 거 없네. 없어요. 그래서 나 아직도 이것들이 안 왔다는 거임. 야, 내 주변에서 내가 분명 좀비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왜 내 차 주변은 정상화가 안 되냐? 좀비가 정상화가 안 돼요. 이것들 가져가자, 느리게. 이거를 느리게 가져가면은 정상화 쉽지 않을까? 내가 빨리 가져가서 안 온 애들이 많은 건가? 이것들을 분명 데려간 것 같은데. 아, 잠깐! 어이! 시간 차로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옷 강화 해야겠지? 브리타봇으로 어떻게 막아냈는데요? 야, 띠조물 다 잡고 겉 좀 최대한 많이 들어가 보자. 좋아요.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따라와. 어, 맞다. 이거 아, 함부로 못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필터 꺼내요. 이거 하면 대신 터져요. 방두면이 터져요. 몰이를 하는 건 좋은데. 역시 하루빨리 찾아야겠지. 소음 발생기. 소리 한번 지르고 수업할게요. 이거 수업할 때는 해제되진 않으니까 수업해서 버리자. 오케이. 공격하면 신경 써야 돼. 지금 이 정도 좀비한테서 이거 0.1초만 노출돼도 죽을걸? 아마? 내가 보기엔 그래. 이게 좀비 수에 따라 더 확률 증가할걸? 이 정도 좀비면 이거 필터 해제되자마자 기사한다. 바로 감염. 지금 거점만 있지? 자, 와라. 이번에 단두대가 훨씬 미쳤을 거예요. 이번에 좀비가 더 많아요. 얘들을 내가 더 많이 끌고 왔어. 와, 소리 계속 질러. 아니, 내가 약을 두 번 먹었는데도 안 통하네. 약 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세 번, 네 번 먹어라. 긴장이 계속 되는데요? 약을 분명 먹었는데. 저 왼쪽에서 엄청 오거든요? 이게 병원 자리인데 병원에 있는 애도 오는 거 아니야? 잘못하다가? 그건 좀 두려운데. 병원에는 좀비 소굴인데. 자,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소리를 계속 해주고. 어? 이게 뭔 소리야? 오시고! 야, 그거 부수면 안 돼! 어, 부서질 뻔했어요! 이놈 봐라! 저 부수려고 했네. 일단 단두대 오. 야, 뚫렸는데 벌써? 야, 이번에 여기 뚫리겠다, 이거. 뚫렸는데 벌써? 오디오 감독님 날라갔다. 갑시다. 단두대 옷? 좋아요. 오, 오, 많아, 많아. 잡아, 잡아, 잡아. 없애, 없애. 최고의 공소. 장검 10렙이야. 좋나요?
쟤들 왜 뒤로 가? 나가서 살짝 볼까? 일단 이것만 잡고 나가서 좀만 더 봅시다. 생각보다 더러운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몰이한 거에 비해서? 뭐야, 앞에 있어? 갔다 봐라. 방금 아직 덜 눕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보네. 도끼 숙련도 단도를 올릴 수 없나요? 올릴 수 있는데요? 도끼 숙련도 올라갑니다. 데미지를 주면 올라가요. 경험치는 단도대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것들은 내 손으로 직접 보내줄까? 단도대 할 만큼의 양도 아니잖아 이거. 슬슬 차를 탈환해야죠. 지금 차 탈환하기로 한지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슬슬 이 정도면은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잡아. 원래 지옥 참마도는 완전 단두대용은 아니야. 단두대로도 좋을 뿐이지. 그냥도 잘 잡지. 부슉. 캬. 차. 너 상태 어때? 엔진 2%. 바퀴 빠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2% 엔진은 안 되겠는데? 약간 굴러가긴 하는데. 차를 바꿀까? 야, 여기 근처에 캠핑카 안 나왔냐? 캠핑카 좀 봅시다. 캠핑카. 이렇게 차가 많은데 캠핑카 없어? 화장실도 그렇고. 이건 아니야. 물 나오는 캠핑카가 필요하다고. 스쿨버스가 필요한 게 아니야. 가능하지 않나요? 아, 내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부에서 물이 나와야 이제 변기도 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하. 스쿨버스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임시로 할까? 안녕하세요. 구독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모들모드가 궁금해서 구독했습니다. 이제 50시간 뉴비예요. 모들모드요? 아, 이거 선홍 카페에서 제가 모드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 모험집, 선운의 모두 모험집 한번 카페 가서 보시길. 선운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요. 그 중에서 모들이라고 적혀있는 게 모들 모드입니다. 화장실 이름 포기하고 바지에게 맡기죠. 안 돼. 이러면 또 우리 시청자가 놀린다. 또 놀립니다 저한테. 안돼, 나 맨날 놀림 당하고만 살 수 없어. 똥론이라니 절대 안돼 그것만은. 왼쪽으로 가볼까? 지린의 생존기. 그런거 아닙니다. 그런 방송 아닙니다. 일단 근처에 없잖아요. 왼쪽으로 가도 있을 것 같진 않아. 2차 상태는 멀쩡하니까 일단 임시로 2차. 2차로 옮겨볼까? 오, 기름은 안 들어있을 뿐이지 배터리도 0일 뿐이지 괜찮네. 제 차에서 일단 빼줘. 일단 약간은 굴러가지. 애를 일로 살짝 옮기죠. 임시로 저 꺼부자 타겠습니다. 2% 정도면은 후드가 멀쩡해도 망가질 수 있어. 시동 안 꺼짐? 아니, 2%면은 시동이 꺼지죠? 확률적으로 꺼지는데 시동이 걸리긴 해요. 시동이 걸리긴 해요. 2%면 스피드보차는 별론가요? 그 뒤 용량이 좀 적습니다. 트렁크가 용량이 적어요. 2차에 비해서.
얘가 상위 호환이죠.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이거 생존자 차량이기도 하고. 얘 트렁크가 한 131. 얘가 200이 될 거예요. 거의 200 가까이. 170 나오죠? 수리하면 200도 가고. 지금 트렁크에 빼야 될 것들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래 있는 차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안 나오냐? 나 여기서 캠핑카 먹을 생각에 약간 싱글벙글이었는데요. 어? 꽂혀있다. 뭐야? 줘봐. 카타나! 대박! 어, 일단 카타나. 이제 여유 생겼으니까 수리 한번 하고요. 지옥 참마도. 초록색 차 옆? 여기? 이 차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도 있었어. 스크루드라이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루드라이버 창 필요 없어. 이거 이것도 마저 잡죠. 차 안에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한번. 아 이거 이상하게 귀찮은데 안에 물건도 들어있는 거 저거. 귀찮게 됐구만. 역시 차를 수리해서 왔어야 했어. 나 이거 차를 차를 수리한대. 차를 강화해서 왔어야 했어. 차 강화할까 말까 내가 얘기를 했었죠. 강화해서 오는 게 역시 맞았어. 근데 난 여기서 캠핑카를 찾아서 강화를 하고 오고 싶었어요. 아이고 영상 후원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AI라고 하나요? 아 그래요? 뭐야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좀 더 크게 보자. AI가 그렇게 발전했어? 오 이게 뭐야 이게? AI야 이게? 너무 고퀄리티라서 AI 같아 이건. 오 뭐야 이게? 아 지리네. 야 이거 탑 표시 좀 미쳤네. 엄청 고급 게임인데요? 오 일단 엄청 났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질이 있는데 저거? 나 AI 공부 좀 해야겠네. 내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것도 AI를 넣어가지고 딱 내면 느낌 있겠네요. 일단 재밌었습니다. 엄청 나네요. 난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 저거 만약 저렇게 나오면은 바로 컴퓨터 산다. 바로 컴퓨터 한 2-300만원짜리 지르겠습니다. 바로. 근데 2-300만원짜리로 안 돌아가게 생겼다 왠지. 바로 컴퓨터 지러야 돼. 저런 거 다음에 어마무시한데요. 동영상 링크 있는데. 아 동영상 링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봤으니까 뭐 저래 나오면은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근데 이미 하고 있긴 해. 이미 하고 있긴 함. 저 다른 버전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지금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거 끝내고 여본으로 한번 같이 보죠. 같이 봐도 되겠네요. 저거 재밌네요. AI 공부를 해야겠네요. 제가 AI 영상 공부를 더 해야겠어. 잘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요. 무게는 135네요. 허허 그렇게 무겁진 않네. 이거 다 옮기는 게 좀 빡세긴 해. 근데
화손대 관성 30. AI로 존버에서 자동 플레이 못하나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물도 챙겼으니까 저쪽에서 꺼냅시다. 카타는 바로 분해하자. 무게 신경쓰여. 일단 여기서 꺼내야 되는 것들 꺼내줘. 저 차요? 일단 이것부터 꺼내서 위로 올려야지. 여기 주변에 좀비 많아요. 계속 올 거야. 차를 위로 올려야 돼 일단. 이것부터 일단. 어차피 이 차는 못 끌고 가니까 저 차를 무조건 끌고 갈 거고요. 배터리 꺼내고 기름 꺼내고요. 차를 여기다 딱 두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배터리 분리. 뭐야, 두 사람씩 밥 보네? 이런 구분 못 하잖아. 어떻게 배터리가 같죠? 둘 중에 하나는 배터리 비어 있는 거야. 퍼센트가 같아서 구분을 못 하네, 이거. 야, 누구야, 둘 중에. 여기서 버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필 같아? 뭐야, 왜 세 개가 됐어? 어? 왜 세 개가 됐죠? 버그. 아니 왜 3개가 됨? 뭐죠? 바닥에 떨궜더니 3개로 바뀌네. 주우면은 2개가 되고. 와이 존보이도 이래서 원래? 어이가 없어. 바닥에 있는 거 하나 따로 계산을 하는 건가? 특이해. 빨리. 좋아요. 번듯하게 생겼네요. 이 차 너무 크기도 했어. 아, 근데 공간이 얘는 작아. 다시 이 작은 곳에서 오히려 좋아지지 못할 망정. 더 좁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좀 열받는 부분이고요. 아따, 더 좁아졌습니다. 난 기본적인 것부터 옮겨볼까요? 요렇게 해서 끝과 끝을 연달아 둡니다. 근데 이거 여기다가는 별거 안 둘 거야. 여기다가는 별거 안 둘 거야. 바닥도 정리 안 할 거야. 아니, 해야 되네, 그건. 아무튼 여기다가는 크게 신경 안 쓸 거야. 곧 캠핑카로 바꿀 차입니다. 뭐야, 배터리 대용이 안에 들어있었네? 어이가 없네. 힘겹게 옮겼건만. 왜 들어있음 이거? 작은 차가 성능도 좋나요? 아니요, 큰 차가 터졌습니다. 큰 차가 펑하고 터졌어요. 좀비가 하도 많아서요. 약간 졸림. 차 안에 일단 들어가죠. 식사? 그래, 해야지. 야미. 이건 일어나서 먹자. 시간을 살짝 돌리고요. 방광이? 가득 찼대. 한번 밖에서 해야겠는걸 이거? 한번 밖에서 해야겠지? 식사 한번 하고요. 다 일어나서 일단 침대부터 옮겨볼까요? 터지겠어. 30% 나이스. 안 터졌네 다행히. 잠재집으로 가서 해결하시죠. 이 두 차를 어떻게 다 끌고 갑니까? 아니면은 그것만 하라는 건가? 뭐 그것만 해결하라는 건가?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가서 하라고? 귀찮은데.
지금 이거 안 들어지죠? 여기서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바닥에 얘를 버려. 침대를 어느 손으로? 무게 몇이야? 20이구나. 15인 줄 알았네 순간. 잠깐만요. 이 무거운 걸 옮겨야 되는데. 치즈 영상 5원 없나요? 예, 그건 따로 없습니다. 치즈는 없으니까 푸네이션 가서 와주시오. 허잇. 자, 가볼까? 이거 이거 못 들겠어. 무게가 좀 에러가 있어. 한 개씩 옮기자. 가방을 일단 비워줘. 여기서 버려요. 여기서 다시 주우면 되니까. 일단 뿌리겠습니다. 침대, 침대부터 끝에 하나 설치를 해. 아, 침대를 가방에? 나중에 작은 침대 하나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쵸? 아니, 사실 작은 침대는 있어요, 이미. 한 칸짜리 침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설치하면은 못 되돌려요. 아무튼 그래요. 한번 설치하면 끝이라서 제가 캠핑카 얻을 때 하려고. 한번 설치하면 끝이라서. 아니, 나 캠핑카 가면 오히려 필요가 없나? 넓어서. 캠핑카를 타면은 애초에 넓어도 상관없을지도. 지금 이거 공간 좁아졌는데 여기다 설치할까? 그것 또한 나쁘지 않네. 한 칸짜리 침대로 만들까요, 이거? 그러자. 좁아지긴 했어. 한 칸짜리 침대. 한 칸짜리 침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아, 위로 부수고 그랬나? 한 칸짜리 침대 여기 있네요. 성능 좋은 침대 됐죠? 해결. 아, 맞다. 가방에 있는 걸 안 뿌렸네. 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졌네. 공중부양 침대. 좋지. 휴지통 가져가고. 저기서 어깨잠. 그거 있잖아. 그 허리만 아래에 있고 상체만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깔끔하죠, 그러면? 그러면 됐듯. 야, 가방 한 개 더 꺼내자. 나 가방도 파밍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방, 추가 가방을 내가 파밍했던가? 여기 가방 여러 개 있어야겠네. 내가 저기서 다 주워왔나? 하나 더. 아, 실수로 가방을 주울 수 있었는데 덜 준 것 같아요. 쇼파야? 하지만 수면 품질 좋음이야. 훌륭하다는 거죠. 잠깐만, 이건 버리는 거 아니잖아. 여기 버리면 되나? 그런데요. 터지기 직전이야. 잠깐 터지기 직전이야.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 뭐야, 입이 없잖아 이거. 아, 냄새나요. 잠시만, 이런 의미 없네. 휴지를 쓸 거 그랬다. 취소. 이런 의미 없잖아. 똑같잖아. 어디가 더러워졌지? 바지 쪽?
어디가 더러워? 보호대. 에? 거슬리는 거? 어? 됐다. 해치웠어요. 해결! 해결했죠? 전자레인지는 떼가야 되고. 뭐야? 저런 드격구나 내가. 일로와. 이사하다가 공격 받을 것 같았어. 루이빌에서 차가 많은 곳이 있던가? 자, 이것도 여기다 설치할까요? 바깥에 냄새요? 아니야, 좀비가 오히려 좀비도 싫어하지 않겠어? 좀비가 멀리 도망치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좀비였으면 멀리 도망쳤을 것 같아. 됐어요. 아래쪽이 난장판이 됐고요. 판자는 챙기지 말고 나머지 가져가자. 쏘. 이것도 즉위작해 놓자. 좀 편하게 옮기게. 쓱.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막 뿌리죠. 됐어. 나무 조각 갖다 치워. 아, 쟤 봤는데? 위에서 기다리죠. 누가 날 봤으면 나못 들어가. 자, 다시 위로 가서 나머지 아이템만 꺼내면 끝이군요. TV, 프로판통. 프로판통 하나 더. 칠리소스. 발전기는 죽고. 나가. 발전기 뿌리고요. 가방에 있는 건 바닥에 뿌리고. 프로판통, 빈강통 그냥 버리고요. 제주이? 얘 정수기 남았는데 이거 물 얼마나 남았냐? 137이네 그래도. 가져가자. 한10 남았으면 그냥 그대로 버릴까 싶었는데. 하, 즐거웠다. 잘 가. 자, 새로운 보금자리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요. 여기가 내 새로운 보금자리. 디스펜서 연결해주고. 물도 떠야겠네. 됐지? 다된 듯. 자, 나가서 제 템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쓱. 차바오. 즐거웠다. 다 챙겼구나, 너한테서 얻을 건. 기름을 빼. 기름까지 다 빼주고요. 다 뺐어? 다 뺐네. 즐거웠다. 다 이제 갑시다. 일단 첫 번째 가야 되는 곳은요,
제가 저 뚫어놓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도 챔을 챙겨야 되니까요. 조금 더 미웠나요? 여기네요. 여기는 좀비들 싹 다 잡고 살짝 철거해서 올리겠습니다. 가방 챙겨야죠.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가방이 또 있나? 여기 말고 내가 딴 데 또 가방 뿌렸었나? 모르겠는데? 다른 데 또 내가 가방을 뿌렸어? 오오! 일단 철거. 자, 갑시다. 얘 불바람은 달까? 킴비가 대체 언제 나올까? 불안불안해요. 근데 여기서 시체 한 것도 얻어야 되는데? 파밍 해야 되는데? 사실? 필수예요. 차량 판매소가 여기에 하나 있어.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차를 타고 여기를 갈까 싶어. 나 일단 걸어서 여기 가가지고 책이든지 볼까? 저기서 재단수 채고둬서 이거 한번 더 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다른 책은 더... 차 끌고 갈까? 그래도? 다른 책까지 주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루이빌 대학교에서 책 구하는 게 빡세요. 거기 좀비 아주 아작났기 때문에. 무기 수리하지.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죠. 다 빼고. 왼손. 왼손. 대형망 치는 가방. 바닥에 있는 거 가방 속으로. 됐죠? 자, 이제 내려가서 파밍한 거를 넣어줍시다. 156. 나 근데 트렁크 다 비웠던가?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 나 저 아래쪽에 있는 트렁크 다 챙겨왔나? 여기도 좀 솔솔하게 챙겼네요. 그러게. 저 세이프하우스 덕분에 꽤 챙겼어요. 오,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 들어있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느낌이 쎄하다 싶었다. 탄약 많이 들어있잖아. 과적이라 안 좋은데. 내릴게요 그냥. 그냥 버리겠습니다 일단. 무전기 필요한가요? 예, 무전기 필요합니다. 무전기도 내가 파밍을 해놨을걸? 군용 무전기로다가. 근데 어디 갔냐? 어딘가 있겠지? 군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파밍을 했어. 군용 무전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배낭에 있던 거 바닥에 좀 뿌리고요. 왼손으로 들어서 가져갑시다. 도구를 이것저것 써가지고 도구 들고 있어서 무겁네. 넣어요. 6000킬? 그러게. 깨졌어?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깨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깨트렸습니다. 아까 사사사사도 나섰어. 7777에서 한번 멈춰볼까? 7777에서 멈추는 것도 괜찮네. 이것들을 내가 놓고 간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뭐야? 얘는 안 들어가잖아. 14. 얘까지만 넣고 이걸 넣고 뭐야?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네. 응? 뭐지? 방금 왜 안 들어갔었음? 내가 잘못 골랐나? 그럼 들어가야지. 자, 일단 차 있는 대로 갑시다. 자, 내 보금자리. 아, 더 이상 못 뿌리네. 여기서 뿌리면 되지 않을까? 아, 여기도 안 돼? 그냥 막 안 돼? 어떻게 좀 안 되나? 가방채로 버려. 바닥에 있는 템은 살짝 죽고 가방채로 버리자. 됐다. 휴. 해결! 해결했죠? 해결이 된 것 같네요. 갑시다. 살짝 기다렸다가 담배 한 대 펴야 되지. 바닥에 있네. 담배 한 대 피고 잡시다. 담배 어딨음? 상자 지워주기 싫다 하지만 어차피 바꿀 차량이야. 나 이렇게 좁은 데에서 못 살아. 캠핑카 찾고 말 거야. 술 한잔 하고 자면은 멋져지겠지? 위스키 한 잔. 상자 만들어줘. 싫어 싫어 싫어. 이거 어차피 바꿀 차량이야. 나 여기다 뭐 해주기 싫어. 빨리 캠핑카 찾았어. 거기서 해피라이프를 즐길 겁니다. 됐어요. 일단 책부터 챙겨올까? 가방은 챙겨와야 돼요. 맞아요. 여기 집에 여분의 그게 있던가? 세이프하우스? 여기 세이프하우스죠.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서 가방 많이 챙겨올 걸 했네. 실수를 했어. 저 밑에 여기 돌아가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때 챙겼을 때 가방 좀 많이 챙길 걸. 여기서 가방 좀 많이 안 나오나? 아, 이 나가막 위에 또 나와. 단두대 한 곳에서 가방? 어? 킹능성 있어. 근데 아쉽게도 좀비한테서 브리타 가방은 잘 안 나오고 그 가방이 나오는데? 그 일반 바닐라 가방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봅시다. 브리타 가방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하나 나왔어. 기억력 확실하네요. 최고야. 렉이 심해요. 여기 시체가 2800개 쌓여있거든요. 무게가 2800. 큰 가방 있지 않았어요? 큰 가방 그거라도 또 있나?
야, 더 주세요 하는 손님들이 있네. 단두대를. 큰 배당 4개. 일단 가자. 아우 렉. 배당 다 줬죠? 여기 압도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다 2800으로 계산해 주네. 여기서 조사해도 되겠는데? 없지? 여기도 한번 보죠. 여기도 좀 1130. 없어요. 갑시다. 가방화라도 시키자. 그 중에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겠네. 왼손, 오른손. 가방 안에 뭐들 있었어? 목욕수건?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넣죠. 쓰레기통은 요긴 하네. 자, 일단 바닥에서 가방 안에 넣어요. 일단은. 오케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버려지네, 근데. 강제로 못 버리나? 버려. 에잇. 저주에 걸렸습니다. 가방화 시켜도 별 의미가 없네, 이러면. 오히려 가방 안 시키는 게 버릴 수 있겠는데? 아, 왜 못 버리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바닥에 뿌릴게요. 아, 안 되겠네. 아, 다시 안 들어가! 아, 다시 안 들어. 다시 안 돼. 이거 가방에 괜히 넣었어, 이거. 그냥 어지럽혀 놓을걸. 다시 안 되잖아, 이거. 우이씨. 그냥 어지럽혀 놓을걸. 아, 마비됐는데요? 보수의 가방이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지금 난 가방이 두 개라고요. 아, 이거 누가 가방화 시키래? 가방에 넣었더니 안 내려, 안 떨어지잖아. 아하이. 그냥 냅둘걸. 낚였어. 그냥 냅둘걸. 안 되잖아, 전자레인지? 아, 용량 별로 안 돼. 에헤이. 맞아, 어떻게 줄여봐. 어떻게 안 되나? 어, 여기 버려진다. 여기서 버리자. 아, 한 개밖에 안 돼? 더 좀 줘봐. 에이씨. 저 보조석에 35짜리 가방을 집어넣고. 그리고 큰 배낭에 있는 거는 최대한 수납함에 집어넣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챙겨놨던 나스르고 챙겨놨던 이 가방에다가 가방을 넣겠습니다. 됐어, 위로 가야 된다. 아, 열받네. 학교 한번 들립시다.